이상한 거 팝업창 계속 뜨고. 됐어, 하지 마. 내가 좋은 자를 차려줄게. 하지 마, 하지 마. 어? 보지 마. 지난번에 그네 타던 거. 개친공감 올댄 형님, 진행의 한영입니다. 오늘도 경상도 전라도 형님들 모셨는데요. 문제풀이에 앞서 몸풀이 게임이 있겠습니다. 추억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긴 팀은 특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순례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오랜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다. 그다음에 잡아버렸어. 오늘 특별 힌트는 경상도 팀에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예. 형님. 이 큰형님 취미가 뭐고? 여자 연예인 머리카락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붙어있던 전지현 세 가닥, 문근영 다섯 가닥, 한영 한 뭉탱이. 다 됐어!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우리 아닙니다. 맞다. 이거 찾는 게. 맞다. 이거 찾는 게. 난 소중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날라왔어! 하늘에서! 국물이 좀 튀었습니다. 거시기, 여기에 또 양념이 또 하나 있어, 양념이. 어? 아, 또.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아, 또 이거 뭐 빨래를 하고. 아, 저거 뭐야? 아, 우리 형님. 양, 아, 또 우리 형님. 오, 멋있네. 아, 또. 오, 멋있네. 아, 또. 오, 멋있네. 아, 또. 오, 멋있네. 아, 또. 아, 또. 조용히들 하십시오. 오늘도 형님들 중 98.8%가 모르는 착한 사람들의 말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 힌트 나와주세요. 우리 집 가훈은 리 소망 사랑입니다. 야, 문제 쉽네.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답! 우리 집 가훈은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을 사지 말자, 밥 먹자. 틀렸습니다. 가훈은 가정의 가르침이 되는 좋은 말입니다. 삐, 소망, 사랑 중에 들어가는 삐는 참고로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야, 선생님 나버렸다. 선생님 나버렸다. 두 글자. 어? 우리 집 가훈. 한영, 소망, 사랑. 우리 집 가훈이요. 틀렸습니다. 아따, 거시기. 우리 집에서는 너의 DNA가 필요하다니까. 어? 그럼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줘봐. 아니, 머리카락. 아니, 그러면 못 뽑잖아. 자꾸 일어나고 그래. 아, 반장. 놀라지 마. 놀라면 점프가 안 되잖아. 잃어버렸어요. 어? 잃어버렸어? 오늘 내가 너를 마술로다가 이게 사라지게 해볼 거야, 내가. 그리고, 어? 내 마술로다가 내가 마술 좀 효과 배웠는데. 자. 아, 이거 여기 들어가면 돼요? 사라진다고. 자, 진짜. 지금부터 사라지니까 잘 봐. 따라라라란 딴따라란 딴따라란. 이거 사라져야 되는데 위에가 이거 좀 남았네 이거. 아따. 아따 승리. 아따 이거 우리 집에서는 다 사라지는데. 아, 이게 짧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아따 좁아서. 아따 이게 올라가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오. 짧으니까. 아따. 나가 잘못했어. 조용히들 하십시오. 다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뭐 특별 힌트 그 찬스 준다 않겠나? 좋습니다. 지금 나가는 힌트는 경상도 형님들께만 맞출 기회가 돌아갑니다. 오케이. 힌트 주세요. 힌트가 필요하신 오빠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힌트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먹고 야, 경상도구야 가 이거. 싫어해. 나도 오늘부터 경상도 할 거네. 싫어해. 나도.
고생하네. 들어가! 니들도 들어가! 니들도! 못생겨갖고! 문 닫아! 와, 신경 있어! 거시기, 아까 질투했지? 에이, 질투했는데! 질투했어! 질투했어! 화나니까 자꾸 때리는 거 아니고! 특별 힌트는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해선 삐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말입니다. 이쁜 여자를 얻으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배가 끊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 안에 단둘이 있어! 이야! 딱 있어! 오빠 못 믿나?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정답! 손만 잡고 살게! 손만 잡고 살게! 맞다, 고식이 하나! 다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시부 때 부부가 서로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는데 나중엔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워. 바람핀다고 의심도 하고 아무래도 부부끼리 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부부 사이에 부족한 건 요것이 부족한 거지. 뭐가? 정답. 잠자리. 잠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틀렸어. 잠시만요.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여기 붓이 있는데, 내가 붓을 탁 놔가지고, 붓이 넘어지면은, 넘어지면은 나한테 뽀뽀를 해주는 것이고, 이게 붓이 탁 쓴다. 그럼 나를 패고 싶은 대로 패. 그런 게 어딨습니까? 여기 있어, 방금. 당연히 넘어지죠. 자, 봐, 잘 봐. 환장했다. 요것도 나를 안 봐가지고. 아, 환장. 이게 100이면 100 넣으면 다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의외서노. 니 진짜 재수없대. 어? 니 재수없네. 왜? 너 지금 시방 우리 승룡한테 재수없다고 그랬냐? 어? 내가 니한테 캤나? 니 뭔데? 뭐? 뭔데? 뭐? 뭔데? 우리 형이 뭐하노? 문대고 있습니다. 뭐야? 아까 그럼 거시기 이 성을 딱 문대면은 그게 문대성이야? 잠깐. 안 하기로 했잖아. 연습하다가 계속 기획해가지고. 아니, 대본을 똑바로 숙자란 말이야. 매번. 정말 형. 맨날 형 때문에 엔진하고. 엄마! 야! 너 임마, 네가 나보다 기술 높아도 내가 나이 더 많잖아. 어? 아니, 야. 인상을 쓰고 있어. 야, 그만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야, 그만해. 형아,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조용해, 조용해. 죄송합니다. 야, 그만하라고, 씨. 야. 그만해. 갑자기 왜 그래? 야, 뒤에도, 야! 뒤에 문 열어봐. 지금까지! 환영해.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환영해.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형, 뜬금없이 뭘까? 아, 누구세요? 누구요? 아저씨. 우리 큰형 찾으러 왔는데요. 큰형요? 예. 혹시 가요 무대 찾아오셨어요? 누나 와카메가 내 누나 진짜 좋아하는데 LPG 짱 PG 짱 누나 내 차도 LPG 차잖아요.